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3회 가스기사 필답형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레 이템 온도하고 압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진공 밸브에 건조 공기가 유입이 되었다. 그 진공 밸브에 건조 공기가 유입이 되었을 때, 그죠? 유입이 되었을 때 무게가 28.25g이 나왔습니다. 그죠? 28.25g 여기에서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LP가스. LP가스가 우리가 LP가스라고 하면 주성분이 프로판하고 부탄으로 서로 섞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상에서는 메탄과 에탄이 서로 섞여져 있는 것을 LP가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LP가스를 넣었을 때 28.14g이 나왔다. 그죠? LP가스를 진공 밸브에 건조 공기가 유입이 되었을 때 28.05. LP가스를 넣었을 때 28.14g이 나온 것입니다. LP가스 성분에 해당하는 메탄과 에탄의 몰 분율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에서 메탄과 에탄의 몰 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탄과 메탄으로 섞여져 있는 가스가 우리가 LP가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LP가스 성분 중에서 메탄은 몇 프로가 해당이 되겠고 에탄은 몇 프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M라고 할 때 이 M라고 하면 LP가스의 분자량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CH4, 메탄의 분자량은, 그죠? 메탄의 분자량을 MCH4다.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메탄의 몰 분율을 우리가 X라고 잡았을 때, 그죠? X라고 잡았을 때, 에탄의 C2H6 에탄의 분자량에다가 메탄의 몰 분율을 우리가 X라고 잡으면 에탄은 1-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1-X 가로 닫고 대괄호 닫고 대괄호 열고 이렇게 우리가 X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 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LP가스를 넣었을 때 여기에서 M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죠? PV 골은 M분의 WRT. PV 골은 M분의 WRT라고 하는 공식에서 M 이꼴로 놓으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자, PV분의 WRT다. 그죠? PV분의 WRT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P라고 하는 것은 문제상에서 1A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V 값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 알 수가 없다. 자, W 값이라고 하면 LP 가스를 넣었을 때 28.14다. 그러면 건조 공기가 유입이 되었을 때 28.25다. 그래서 28.14에서 28.05, 그죠? 28.05g을 마이너스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LP 가스의 분자량을, LP 가스의 질량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0.082 ATM liter per mole K.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73에서 더하기 온도는 25K.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V 값을 우리가 몇 리터가 되는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단위는 그램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똑같은 공식에서 PV equal은 M분의 WRT에서 자, V equal로 놓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자, PM분의 WRT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PM분의 WRT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P 값이 우리가 문제상에서 똑같이 1A템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분자량은 진공 밸브에서 공기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g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g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유입을 했을 때 28.05g이 나왔었죠. 그러면 처음 용기의 무게가 27.92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28.05에서, 그죠? 28.05에서 마이너스 용기의 무게 27.92를 빼주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공기의 질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죠? 자, 곱하기
R이라고 하면 0.082 ATM 리터 퍼 몰 K가 되겠다. 그죠? 몰 K 곱하기 273에서 더하기 25 단위는 절대온도 단위로 K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이 값이 0.11리터가 나옵니다. 0.11리터. 0.11리터. 그래서 0.11리터를 어디에다가 대입한단 말입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0.11리터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리터, 리터 약분, KK 약분, 그 다음 ATM, ATM 약분, 몰당 몇 그램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그램, 여기에서 우리가 M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M 값이 얼마 나오는가? 그죠? M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9.99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19.99. 19.99 단위는 그램 퍼 몰이 되겠다. 자, 이 물질 LP 가스 이 물질은 1몰당 19.99g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일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19.99 이꼴은 자, 메탄의 분자량이 16이 됩니까? 그죠? 16 곱하기 X 더하기 에탄의 분자량은 24, 30이 되는 것이죠. 그죠? 30 곱하기 1-X. 그죠? 가로 닫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9.99에다가, 그죠? 19.99에다가 16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30x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x에서 16x를 빼주게 되니까 자 16x를 빼주게 되니까 19.99에서 말입니다. 그죠? 19.99에서 30에서 16을 빼주게 되면 14x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30 마이너스 14X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14X를 왼쪽으로 넘기게 되니까 14X 이꼴은 30 마이너스 19.99 그렇죠? 자, X 이꼴은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 값이 문제상에서 얼마 나오는가 하면 71.5%가 나옵니다. 71.5%. 자, 이것은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메탄의 몰 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메탄의 몰 분율, CH4, 메탄의 몰 분율이다. 그러면 에탄의 몰 분율, C2H6의 몰 분율은 얼마가 되는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Y라고 할 때 Y 골은 1-0.715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에탄의 몰 분율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탄의 몰 분율을 계산하니까 28.5%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28.5%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문제. 실기 문제에서 자,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죠? 조금 산업기사에 비해서는 실기 문제라든지 필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나옵니다.